휴가를 길게 쓰시기가 어렵다. 얼른 회사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중에 낙 아프시다. 안녕하십니까? 뉴에어부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아마 통증일 것 같습니다. 모발이식 하신 분들 굉장히 아프다고들 하던데 비절개 모발이식은 좀 덜 아픈 게 맞나요, 원장님? 이런 질문들을 제가 곧잘 받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대체로 맞습니다. 비절개 모발이식은 절개식 모발이식에 비해서 통증이 적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술 후의 통증이 확연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비절개 모발이식도 수술 중, 그러니까 첫 마취를 들어갈 때는 절개식 모발이식과 마찬가지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뒤통수에 한 번, 그리고 앞머리에 이식부 쪽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저희가 머리를 전체를 헬멧을 쓰신 것처럼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앞쪽 1분, 뒤쪽 1분, 이 총 2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절개식이든 비절개식이든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채취가 가능한 절개식 같은 경우에는요, 국소마취를 하는 동안만 잠깐 수면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절개 수술이 절개식에 비해서 얼마나 덜 아프신 건지 연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존경하는 단아성형외과의 박재현 원장님께서 내놓으신 자료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온 자료인데요. FUT라고 쓰여있는 그래프와 FUE라고 쓰여있는 그래프 두 가지 선이 보이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술을 마친 뒤 하루에서 5일까지 통증을 점수화시켜서 표현해 놓은 자료입니다. FUE, 그러니까 비절개 쪽이 절개식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낮은 수준이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절개 수술을 받으실 경우엔 수술을 하시고 최소 이틀 이상 지나셔야 비절개식을 받은 첫날과 비슷한 수준의 통증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절개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고 하루만 지나도 통증을 느끼는 분보다 느끼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수준으로 통증이 좋아지시게 되시죠. 그래서 휴가를 길게 쓰시기가 어렵다. 얼른 회사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삭발 비절개 수술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증도 적고 티도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회 복귀 하시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질문, 모발이식 받는 거 많이 아픈가요? 다시 한번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수술 중에 딱 2분 정도 아프시다. 그리고 그 뒤로는 거의 아프시지 않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